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귀성객들은 주말이 겹친 짧은 연휴에 서둘러 고향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도 모처럼 북적였는데요. 명절을 앞둔 풍경을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선의 종착지 여수 엑스포역. 기차가 도착하자 이른 아침부터 딸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나갑니다. 모녀는 만나자마자 반가운 마음을 나눕니다. 아, 네네네. 기다릴만 하죠. 네. 서울에서 오느라. 연휴 시작을 앞둔 여객선 터미널에는 고향 섬으로 들어가려는 귀성객들로 가득합니다. 아가랑 같이 기차 타고 서울에서 왔어요. 이제 배 타고 들어갈 거예요. 섬에서 그냥 낚시하고 쉬고 놀 게 계획이에요. 육지에서 장만한 선물로 두 손은 무겁지만 발걸음만은 가볍습니다.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가는 배편에는 선물 보따리를 실은 화물차와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마을버스. 설맞이 장을 본 시민들로 버스가 모처럼 만원입니다.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노릇노릇 윤기나는 전이 바쁘게 구워지고 콩고물을 가득 묻힌 인절미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평상시보다 손님들 꽤 많이 오시고요. 지금 이제 전 종류나 이제 제조용품들 같은 경우 생선류, 이제 뭐 꼬막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품들이. 먼 길 오는 자식들 생각에 노모도 바쁘게 시장을 찾았습니다. 비싸지만은 또 자식들도 내려오고 명절이고 그렇게 해야죠.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모처럼 남쪽 고향에 활력과 온기가 가득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